아니 이봐요. 지금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전 발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뭐라고요? 뭐요? 블랙박스요? 아 블랙박스가 있으시구나.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역시 운전자의 필수품 블랙박스입니다. 아 아무래도 하나 사야겠는데? 라고 마음먹고 단어를 뒤지는데 제 눈에 딱 잡힌 요놈. 와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요놈. 요거 정말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요놈 테스트 들어갑니다. 먼저 제품의 스펙을 보면 1280x960HD로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고 사진도 촬영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거기에 모션 감지도 되고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야외에서도 직접 촬영할 수 있다고 하네요. 스펙으로만 보면 진짜 대박인데요? 하지만 모션 감지가 되든 뭐 배터리 내장이 되든 안 되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화질 아니겠습니까? 화질 중요하시잖아요. HD. 자, 지금부터 바로 화질 감상해 보시죠. 오 마이 갓. 아니 이게 뭔가요? 예전 구석기 시대에 쓰던 SD급 화질의 블랙박스를 보는 느낌인데요. 와, 게다가 이건 무조건 상시 녹화라서 충격 시 또 급정거 시 따로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건 내장 배터리고 뭐고 다른 기능은 전혀 볼 필요가 없을 정도네요. 에이, 패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그래도 명색이 HD급인데 구석기에 쓰던 SD급 블랙박스보다는 낫지 않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예전에 나름 화질 좋다고 평가받았던 아몬 SIV M7과 비교해봤습니다. 예전 SD급 블랙박스보다도 못하군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HD급 자랑하는 중국산 블랙박스가 수년 전 SD급 블랙박스에게 밀리는 이 광경을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아니, 이 정도면 이거 사기 아닌가요, 사기? 어디에 신고해야 돼요, 이거? 이제 그렇다면 다른 HD급 블랙박스를 살펴봐야겠죠? 일단 꽤 잘 나간다는 세 가지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더 구하고 싶었지만 물량 부족과 자금 부족으로 그만. 이 세 모델은 모두 1280x720을 지원하는데요. 다만 지원하는 프레임 수는 살짝 차이가 있네요. 자 그럼 화질을 보시죠. 중국산 제품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죠? 파인뷰는 상당한 화질이네요, 진짜. 하지만 루카스는 프레임이 적어 살짝 끊기는 느낌이 나고 또 화질도 다른 제품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나비 블랙클레어는 초기 불량인지 오른쪽 부분에 초점이 나가는 현상이 발생했답니다. 헐.
온라인뷰는 풀 HD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뭐 같은 크기로 비교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건데? 그렇게 원하신다면 파인뷰의 풀 HD 영상도 보여드리죠. 여러분, 만족스러우신가요? 화질이 좋은 대신에 프레임이 적어 살짝 끊기는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그냥 720p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아니, 기껏 며칠간 고생하면서 촬영했는데 그새 FHD를 30프레임 꽉 채워가지고 지원하는 블랙박스가 나왔다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벌써 정보 내놓자마자 이거 구시대 정보가 되는 건가요? 네? 그래요. 들리네요, 여러분. 아영씨 힘내세요. 물어봐 실험실 화이팅. 들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중한 응원, 저 다시 한번 힘내볼게요. 힘내서 FHD 특집 한 번 더 이뤄내보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FHD는 그때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실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재거리 많이 부탁드리는 거 알죠? 저는 이만 안녕!